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주와 문경 간 분쟁 조정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장사시설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상주시가 함창읍 나안 1위 8만여 제곱미터 일대를 공설 추모공원 부지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장사시설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사시설협의회는 도청이 위원장을 맡고 상주와 문경시의 부시장, 시민대표 각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그리고 장사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상북도는 협의회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분쟁 조정에 앞서 우선 상주와 문경 두 지자체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협의 진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주 공설 추모공원은 2027년까지 봉안당과 수목장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되는데 상주시는 자연 친화적인 가족 공원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분지 형태로 전혀 보이지 않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부 시설도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화장시설이나 묘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경시는 추모공원이 정작 상주에서는 멀고 문경의 인구 밀집 지역과 훨씬 더 가까운데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주시 외곽이라고 해도 문경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사시설 문제로 도내 지자체 간 분쟁과 갈등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쟁 조정에 시동을 건 경상북도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